다시 찾은 우주선 집.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데요. 어? 우주선 내부도 좀 구경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문을 열어볼까요? 네. 산 좋고 물 좋은 영월 산속. 우주선을 꼭 닮은 집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와, 집이 너무 좁아서 목이 아픈데? 짐 때문에 쟤 누워있을 공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누워있을 공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도. 뒤에 이제 숨어있네요. 야, 에어컨. 거의 안 써요. 어우, 제가 그 세상 소식을 라디오로 이걸 듣습니다. 좁은 집안 가득 쌓인 살림살이들. 헌데 똑같은 케이크 상자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러네. 박스가 예쁘기도 하고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뻐서. 제가 나물 말려놓은 거며 약초 말려놓은 거 이제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밑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밑에 방이 하나 더 있다고요? 아, 그때 그래요?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목 불편하시잖아요. 얼른 나갑시다. 외부로 나가야만 갈 수 있다는 1층 방. 그런데 2층 방과는 입구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들어가는 방법도 다른데요? 아이고. 여기를 들어가라고요? 비디님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가는 문이 어찌나 좁은지. 어우, 괜시리 들어가. 괜찮은데요? 어우, 겨우 들어갔어. 아슬아슬했어. 그 들어오긴 들어왔네요. 몸을 잡고 간신히 입실에 성공. 2층 방보다 훨씬 아담하고 천장도 낮습니다. 서해학원에 가가지고 그 글씨 연습한 거 그걸 좀 얻어다가 사실은 발랐어요. 이 작은 방에서 미희 씨는 책도 읽고 잠도 청한다는데요. 원래 고향이 영월이세요? 아니야, 태어나기는 여주에서 태어났어. 여주? 자라기는 이제 서울에서 컸죠. 도시에서 사시다가 영월로 들어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내 눈에는 영월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고. 아, 근데 영월 진짜 좋긴 좋아요. 한눈에 반해가서 내려앉았어요. 네. 진짜? 자연이 좋아 도시 생활을 접고 이곳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 이전 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나름대로 발명가가 발명하신 모양이에요. 그럼 어머님이 지으신 건 없으신 거네? 아, 밑에 구들방을 이제 제가 여기서 직접 지었죠. 불에 잘 타지 않는 특수 재질의 2층 집. 아랫부분에 돌을 쌓고 흙을 바른 후 우주선 집을 올려 그렇죠. 완성했습니다. 우주선이 직접 봤어요? 네, 어머니 살아계시기 전에 이제 엄마랑 같이 한 거죠. 산속 생활을 함께 해줬던 어머니. 하지만 오랜 암투병 생활을 하던 어머니는 이곳에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뭉클하긴 하네요. 엄마 생각나네요. 어머니의 손길은 우주선 집뿐만 아니라 주변 텃밭과 창고 등 곳곳에도 남아있습니다. 곳곳에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에서의 삶을 찾아다니다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미애 씨. 제가 동시라는 걸 썼어요.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 조금 했고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교평까지 잡았지만 내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 시인으로서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동심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내려온 강원도.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한 달에 5만 원이면 살거든요. 그렇게 이제 돈이 좀 필요하면 배추밭에 가서도 일도 좀 하고 그러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본인만의 방법을 알려주겠다는데요. 어떻게 5만 원 가지고 이게 내가 쓰는 우물이에요. 우물? 네. 물이 우주선 집 뒤편에 있어요? 직접 만들었다는 우물. 오. 이렇게 하면 물이 퍼지는 거예요? 네. 우와. 자. 와. 이게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로 우물물로는 빨래를 하고 설거지 이렇게 용도로 써요. 먹는 물은 좋은 샘물이 많아요. 거기 가서 그렇죠, 길어 가지고 와서 제가 먹습니다. 워낙 물이 좋은. 우주선 집에서 5분만 걸어가면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시원하고 맑은 청정수가 있습니다. 미애 씨만의 두 번째 우물인 셈이죠. 여름에 더운 날 여기 오면 시원하거든. 일부러도 오고 싶어요. 아, 이번 여름엔 진짜 저런 데가 아무리 더워도 이곳에선 여느 에어컨 바람 부럽지 않은데요.
불편하고.